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수료 4개월 2주, 4개월 반, 그러니까 10주 정도 썼을 때 아니죠. 18주 정도 됐을 때 사진입니다.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컴플리트 유니온이 돼 있고, 아직 하이퍼오스토시스가 있고, 메디알 말레올러스 이렇게 콩그로스 다 좋고, 여기도 컴플리트 유니온이 됐고, 라테랄도 컴플리트 유니온이 됐고. 이것 먼저 뽑고 이걸 뽑을 수도 있었는데, 같이 뽑기 위해서 얘는 한달 정도 늦게 뽑는 거고, 얘는 한달 정도 일찍 뽑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4개월 됐을 때도 잘 유지되죠. 예, 잘 유지. 4개월 넘었을 때도 잘 유지되고, 본 유니온 다 되고. 그래서 이제 뽑았습니다. 결국 4개월 2주 만에 뽑았는데, 얘는 2주에서 6주 빨리 뽑은 거고, 얘는 2주에서 4주 늦게 뽑은 겁니다. 한꺼번에 수술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이 환자분이 이제 나중에 2년 후 숏텀, 5년 후 미드텀, 10년 후 롱텀 팔로우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이제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으로 이제 발목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동안 해셨기 때문에 큰 시골내가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신데스머스 조인트, 리스프랑 조인트 인절이 때, 이게 리스프랑 조인트에 있는 리가멘트의 컴플리트 럽처에 의한 인절이냐, 아니면 리가멘트는 인택트하고 리가멘트가 세컨드 메타타살 베이스에 붙는 부위에 어벌전 프랙처에 의한 인절이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도 약간 다르고, 치료 방향도 조금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픽시에이션은 컨벤셔널하게 KYA로 할 거냐, 아니면 트렌드가 스크류로 넘어가니까 트렌드로 스크류를 할 거냐, 또는 처음에 템포러리 픽시에이션 KYA 또는 스크류로 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템포러리 픽시에이션 할 거냐, 아니면 퍼머넌트하게 남길 거냐, 또는 그냥 템포러리를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스로 데시스를 할 거냐. 나중에 어차피 OA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스로 데시스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플레이트나 스크류를 이용해서 그걸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서전의 초이스, 경험과 지식, 그리고 환자의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선택 사항이겠고요. 잠시만요. 두 번째로 이건 디베이트가 아니죠.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건 디베이트가 아닌데, 리스프랑 조인트 인절이 있고 치료를 하신 분들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포스트 오피 케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 케어, 포스트 오퍼레이션 케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기는 그렇잖아요. 아픈데 그냥 족보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의사 선생님이 보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하고, 나는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꾀병이라고 하고, 그런 인절이가 리스프랑 조인트 인절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오래가는, 그걸 잘 치료해야 되는데, 포스트 트라우마든 포스트 오퍼레이션이든 환자하고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야 돼서, 히르에트 베어링 또는 미드풋의 높은 아치, 메달 롱아치 서포트, 메달 롱아치 서포트 패드나 그런 걸 해서 포프 웨어리트 베어링을 좀 늦게 해야 돼요. 저는 안전하게 두달 말씀을 드리는데, 두달 동안은 뒤꿈치하고 메달 롱아치 서포트를 하는 통한 뒤꿈치 또는 미드풋 웨이트 베어링 하라고 합니다. 물론 발가락 운동은 꾸준히 하라고 하고요. 그래야 시콜레를 좀덜 남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거는 리스프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리무브, 리스프랑 조인트 메탈리무브 10주 후에 할지, 8주 후에 할지, 10주 후에 할지, 12주 후에 할지, 4개월 후에 할지, 그거 좀 서점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빼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본인이 내셔널레를 갖고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앵클로 넘어가면, 앵클 라테랄, 어라운드 앵클 프랙처는 조인트를 인볼브하고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인트라아티큘라 플렉처입니다. 인트라아티큘라 플렉처는 뭐 저자들은 뭐 1mm, 2mm 어떤 분들은 뭐 괜찮다 어건나도 하는데 아니죠. 인트라아티큘라 플렉처는 절대로 아나토미컬 리더스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선수는 이게 우리가 포스트를 생각을 포스트 개념을 생각하면 라테랄 포스트, 이쪽으로 엔테리얼 포스트, 이쪽으로 메디얼 포스트, 포스테리얼 말레올러스를 이쪽으로 포스트를 포스트라고 하면 최소한 한두 개의 포스트가 임팩트한 데를 만들어줘야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메디얼, 포스테리얼, 라테랄이 포스트가 다 깨졌고 엔테리얼만 포스트만 임팩트한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포스트를 인택트한 아나토미컬하게 만들어줘야 나머지를 끌어들여갖고 아나토미컬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디얼이 됐든 포스트를 됐든 라테랄이 됐든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데를 먼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라테랄 말레올라를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한 거고 자 신데스모시스 스크류를 박을 거냐 하나를 박을 거냐 두 개를 박을 거냐 니어코텍스, 파코텍스, 니어코텍스 이렇게 쓰리코텍스를 두 개를 박을 거냐 이렇게 스크류로 아니면 니어코텍스, 파코텍스, 니어코텍스, 파코텍스 이 포코텍스를 스크류를 하나를 박을 거냐 두 개를 박을 거냐 또는 3.5 캐널레이티드 3.5 스크류를 박을 거냐 4.5 스크류를 박을 거냐 또는 요즘 많이 좀 쓰는 분들이 있죠 그 뭐지 엔드락 엔더버튼처럼 있는 거, 그 뭐지? 스피드락 아니야. 엔더버튼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끈으로. 제품 나와 있죠? 아스 땡땡에서도 나오고, 몇개 회사에서 나온 거. 그런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저처럼 템포럴의 그 케이어로 3D멘셔널하게 박아서 유지를 할 거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프레넨크 스페시픽 서전한테 설문조사를 한몇년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다 비율이 다 비슷해요. 스크류만 가지고 따졌을 때 누구는 하나 받겠다, 누구는 두개 받겠다, 누구는 쓰리코텍스를 받겠다, 누구는 포코텍스를 받겠다. 비율이 다 비슷비슷해요. 30%, 50%막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죠. 이거는 티베이트 합니다. 야, 누가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중요한 건 신데스모시스 조인트 여기도 조인트죠 신데스모시스 조인트입니다 신데스 파이브로스 조인트죠 신데스모시스 조인트가 아나토미컬하게 리덕션이 돼야 된다는 거 엔테리어 트랜스레이션도 안 되고 포스테리어 트랜스레이션도 안 되고 앵귤레이션도 안 되고 로테이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고 CT 찍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CT를 포스트오프 CT라든가 팔로우 CT를 잘안 찍으시려고 그러는데 찍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신데스모시스 조인트를 리덕션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메디얼 말레올러스 어떻게 할 거냐? 스크류 두 개, 스크류 하나 또는 KIR. 스크류를 박을 정도로 뼈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커미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KIR. 하나 박을 거냐, 두개 박을 거냐, 세네 개 박을 거냐. 그리고 컴프레션 포스를 주는 게 좋습니다. 메델 말로로스는 그래서 이렇게 피기의 컴프레션 테크닉을 이용하고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 전임 선생님들은 이걸 속칭 텐션 밴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파텔라에서 쓰는 텐션 밴드랑은 메커니즘이 좀 틀리다는 거. 정식적으로는 이건 텐션밴드라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포스테리어 말레올라는, 되게 심플하게 트리 말레올라 프랙처 있고, 포스테리어 말레올라 프랙처가 크지 않으면, 메디얼 말레올라, 특히 라테랄 말레올라를 아나토미칼 리덕션으로 하면, 리가먼트 타시스에 의해서, 나중에 팔로우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는 셀프 리덕션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아나토미컬하게는 안 되더라도. 왜냐면, 포스테리어 말레올라에는, 포스테리어 MPO, 티비오피비라 리가멘트도 있고, 그리고, 뭐지, 뭐냐, 티비아 슬링, PTFL의 티비아 슬링도 거기에 살짝 붙어 있어서, 피뷸라를 당겨서 아나토미컬을 딱 맞추면, 슬라이딩 돼서 뒤로 때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크고 포스트레 말레올라 프랙처 안쪽에 본 프래그먼트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게 임팩트 돼 있어서 정복을 방해하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리덕션이 됩니다. 환자분은 포스트레 말레올라 크기도 어느 정도 크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게 리덕션을 하지 않으면, 즉본 프래그먼트 중간에 낀걸 제거하지 않으면 리덕션이 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프래그먼트 제거하고 스크류 픽세이션을 통한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한 겁니다. 저게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안 하면은, 아니, 리덕션을 안 하면 이분은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 돼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티비아, 아니, 탈러스가 포스테리어 쪽으로 약간 서브룩시를 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거는 거의 없긴 하지만, 네. 자, 여기까지가 이 환자분의 이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반발하거나 항의? 이견을 할수 있는, 디베이트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선택은 결국은 경험과, 얼마나 많이 내가 이제 논문이라든가, 저널이라든가 교과서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방법과 그 출시 결과를 얼마나 내가 신뢰를 하느냐, 또한 나만의 테크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써선 선생님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미드텀, 롱텀 결과가 나중에 쭉 나오면 그때 또 기회 되면 이 직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